짐 콜린스는 15년간 주식 가격이 3배 이상 성장한 기업 11곳을 골라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특별히 리더십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한 결과를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좋은 책에 썼습니다. 우리들은 그의 연구 결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를 영입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요란하여서 반짝 효과를 봤을지는 몰라도 그 결과는 보잘것 없었고 때로는 오히려 기업의 도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범한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리더들에 대한 수식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조심스러운, 정중한, 부드러운, 나서기 싫어하는 등등이었습니다. 예, 뭐 뛰어난, 뭐 활발한, 뭐 그 강력한 그런 거 단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반대 개념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과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겸양의 리더십이 기업 성장과 도약에 훨씬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 도약의 계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고 적합한 사람을 적합한 자리에 앉혀서 능력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발탁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정직, 성실성,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펙이라든가 뭐 능력이 있다든 것과는 관계가 멀었습니다. 짐 콜린스가 내린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위대한 기업의 특징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다시 말해서 그 본질, 핵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흔히 성경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실현하는 그 과정을 그려낸 것입니다. 노예해방, 남녀평등, 어린이 존중 등등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개념을 실사회에 적용하고 실현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에 부딪혔고 많은 희생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었지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더디지만 천천히 실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내가 바로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 요즘 늘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그 거대한 흐름에 우리를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부합하는 것이 유일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별로 새로운 것도 무슨 신비한 영적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영험한 종교적 비결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결코 세상과 동떨어지고 유리된 것이 아닙니다. Within and above the world입니다. 다시 말해서 within 세상 안에서 상식적인 또한 above the world 그러나 상식은 초월에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행위에 몰두하면서 세상과 점점 동떨어져 나가는 유대교를 종식시키고 삶과 가장 밀접한 사랑의 영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영성은 어디? 종교의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다. 결코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에 반하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오늘의 말씀은 요즘과 같은 혼동과 흑암의 시대에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지고 볶는 시시한 삶을 뛰어넘어서 위대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견디든지 참든지 할 것입니다. 그죠? 예. 시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시험,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100세 때 낳은 그 귀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또한 사탄이 행하는 시험,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사람이 행하는 시험? 바로 영어로 얘기하면 다우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우리들이 생각하죠. 예. 바로 그것도 시험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에만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험을 우리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 즉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또한 테스트도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한테 시험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거를 판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 테스트를 넘길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막 귀국하여서 한 교회에서 청년을 담당하고 있을 때 일인데 한 여자 청년이 새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로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새 옷에 흙탕물이 튀고 말았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새 옷에 눈이 팔려
잠시 잠깐 예수님을 잊었더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저런 식의 신앙관을 심어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엄마도 자기 자녀에게 새 옷을 입고 예, 그 자녀가 좋아서 깡총깡총 하는 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흐뭇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죠? 아니, 저놈이 새 옷에 눈이 팔려서 이 애미를 잊어? 자빠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새 옷에 눈이 팔려서 자신을 잊었다고 흙탕물에 내 동쟁이 치는 유에 그런 신앙관은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예.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상식 이하의 천박한 존재로 만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언행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 11조 안 냈지? 감기나 걸려라. 예. 다리 부러져라. 예. 너 하던 일 등하니에 군대 간 네 아들 사고 나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기 뭐 모 교회에서 지역장 하던 사람이 성상당을 듣고 예, 자기가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자 교구 목사님 뭐니 전화해 갖고는 그렇게 교회 일에 등하니에서 군대 간 네 아들이 무사할 것 같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저도 저한테 해꾸지했다고 그래갖고는 그 해꾸지한 사람의 아들을 해야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런 유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제발 상식 이하의 천박한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또 귀에 솔깃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냐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뭘 해야 하는지 모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 답은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답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테스트는 무조건 통과해야 하고 사탄의 유혹이면 무조건 물리쳐야 하고 고난은 무조건 극복하셔야 합니다. 예, 무조건. 어떤 교회에서 있죠. 어떤 집사님이 자꾸 그 환청을 듣습니다. 그릇을 베란다 밖으로 던지라는. 예, 그래갖고는 그것이 성령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언니. 그래서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하고 저기 권사한테 물어보니까 성령의 소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시껄껄한 잡다한 그런 문의가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길이 아니면은 가지 말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발바닥 같은 명령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나도 안 하는, 우리들도 안 하는 그런 명령을. 야고보 사도는 시험의 출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왔느냐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원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욕심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네. 유혹에 빠지고 시험당하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만 제거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시험을 받지 않고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로잡고 있는 그 욕심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내게 절 한 번만 딱 하면 온 천하에 만국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권능을 성취하라는 시험을 하였습니다. 욕심은 거창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나하고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욕심은 어떤 것이고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가 그 실체를 알아봅니다. 정당하지 않는 돈을 단 한 푼이라도 받거나 횡령은 아니지만 공금을 유용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내 개인으로 써서는 안 되는데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심각한 욕심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빈대나 얌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언제나 얻어먹기만 합니다. 이런 얌체짓은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얌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장이나 리더라면은 그 사람 얌체짓 하는 사람을 절대로 중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얌체짓 하는 사람의 삶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별것도 아닌 바로 그 작은 소소한 이득에 눈이 팔려서 얌체짓 하는 그것 때문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소소한 욕심은 반드시 큰 욕심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고 남한테 얻어먹고 뭐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큰 돈이 왔을 때 그것을 넙석 안 집어먹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2,500만 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감사헌금을 냈습니다. 그 돈을 보고 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흔들리죠.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합시다. 그에 따르는 예산이 할당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한다고 칩시다.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태도가 달라지고 괜히 웃고 괜히 화내기도 하고 짐짓 심각한 척 하다가 때로는 화통하게 웃기도 합니다. 왜요? 모두 다 자신의 그 은밀한 계획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들통날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면 더욱 교묘한 술수를 부립니다. 하지만 결과는 깊은 죄로 더욱 빠져들게 되고 그 끝은 파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경계하여서 인정받으려는 욕심, 정욕, 무욕 그런 것들은 물론 소소한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몬신이 절대나 나를 휘둘지 못하도록 언제나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절대 내 돈이 아니면은 건들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길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두메산골에서 벙어리 아버지와 소아마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남 이녀 중 장남입니다. 남의 집 머슴과 식모로 일하는 부모님은 뼈 빠지게 일하였으나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절대로 주인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먹이는 일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남의 집 감이나 밤을 딸 때에도 감 따는 아빠를 발견하고 좋아서 달려가서 배고프다는 시늉을 하면서 하나만 달라고 하여도 절대로 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을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벙어리 아버지가 그만 황소불에 바치는 사고가 났고 그 일로 끝내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더욱 어려워진 생활로 인해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13살 때부터 서울로 상경한 최길한 씨는 간의 공장에서 사원 겸 공원으로 취직하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차가운 공장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새우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벙어리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밥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최기란 씨의 정직과 성실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고 사장님은 이제 그를 몇 차례 시험해보고서는 믿을만 하구나. 그에게만 돈 심부름을 시키고 나중에는 모든 돈을 최기란 씨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면서 동생 셋은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고 작은 집도 마련해서 어머니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늦장가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께서 바다 낚시를 갔다가 그만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최기란 씨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지주요 삶을 가르쳐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기둥이 무너진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온 날 그의 마음에는 이제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사장님이 자신에게 그동안 맡겼던 돈입니다. 그 돈은 오직 자기와 사장님만이 알고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총 10억 원이었는데 그 당시로는 엄청난 돈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돈,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데 사장님이 살아있어도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그 돈과 수표와 예금통장과 도장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린 시절 돌아가셨던 그 벙어리 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셔서 엄한 표정, 슬픈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만 보셨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로운 사장으로 취임한 사장 아들에게 보관하고 있던 모든 돈을 내놓고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그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그는 작은 일을 새롭게 시작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쌓은 내공이 그의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세신자 간담회에 오셨던 다섯 명의 각종 종교에서 오신 분들 얘기, 그분들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비록 이단이나 이상한 종교에 있었지만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내공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꿉니다. 예, 그 기초. 어떠한 풍파가 오더라도 엄마, 그 플로리다에 덮친 그 허리케인, 그게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기란 씨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정직이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은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파멸시키는 욕심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아니 세상이 악해질수록 정직한 사람은 더욱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고 끝내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성실하고 존경,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세탁소 하시던 분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요번에 전주로 발령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65살인데도 불구하고, 66인가? 그런데도 부하 직원이 20명이나 되는 그런 학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과 정직,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끝내는 승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성실, 정직, 진심, 이러한 것들이
너는 과연 그런 사람이구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바로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성실, 정직, 진심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스펙이니 능력이니 외모니 재산이니 배경이니 그런 것들이 판을 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끝내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심하다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거기에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예, 이런 말씀은 뭐예요? 세상을 운행하는 것이 예, 사람인 것 같고 능력인 것 같고 돈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성실, 정직, 진심 그런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이 이룬 성공은 그림자가 없습니다. 권모술수와 능력과 배경과 그런 잡다한 것으로 이룬 성공은 그림자가 길어서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음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맡은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살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표정과 태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은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걷잡을 수 없이 떠오릅니다. 당연히 그의 삶은 풍성해지게 마련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엉뚱한데 죄를 은폐하고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살리고 돕고 성장시키는 그런데 사용하게 되니까 머리가 그렇게 돌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인생은 환하게 빛이 나서 그림자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또 부끄럽지 않게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각 삶의 자리에서 환하게 비춰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세상 권모와 술수 능력 돈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손을 얹고 또 잡고 휘둘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이 아니면은 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남을 살리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가담하여서 하나님의 큰 생명의 에너지를 받고 손 대는 것마다 다 살려내는 위대한 리더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